종이가 찢어지는 효과의 모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좌 하단의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따닥 더블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소스 3개를 선택하시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클릭해서 소스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먼저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다음에 종이 찢어진 질감을 레이어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왼쪽 포인트를 드래그하고 Shift키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종이 질감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회전도 시키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로테이션 툴을 선택해주시고요. 종이 질감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찢어진 종이 질감의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겠어요. 이 정도 배치를 해볼까요?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축소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 목록 클릭하고요. 33.3%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마스크는 영상에 그려야 되므로 2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툴박스에서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마스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복제를 해주실게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요. M 키 눌러서 마스크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복제된 마스크는 반전을 하기 위해서 인볼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어를 프리콤프스 해줄게요. 2번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프리콤프스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위쪽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옵션이 선택된 상태로 OK 하겠습니다. 3번 레이어도 프리콤프스 해줄게요. 3번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 프리콤프스 메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아래쪽이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서 프리콤프스 해주시고요. 이제 페이퍼 엣지 PNG 종이 찢어진 질감은 레이어 최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다음에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페이지 턴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된 페이지 턴 효과를 찢어지게 하고 싶은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이 찢어질 수 있도록 2번 아래쪽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찢어진 효과가 나겠고요. 포인트를 드래그하면 찢어진 효과를 확실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찢어진 부분의 이 굴곡을 더 심화시키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요. 폴드 레디어스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켜 줄게요. 약 200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은 흰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백 페이지 목록을 클릭하시고요. 난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의 뒷면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불러온 배경 이미지를 타임라인 최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컴포지션에 꽉 채우기 위해서 4번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트랜스폼 피트 컴프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질감 레이어 3번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드랍 섀도우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디스탄스와 스프레드 사이즈 수치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스탄스 그림자의 거리 수치를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증가를 시켜 주실게요. 20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사이즈 수치도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5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가 넘어가는 모션을 주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조금 더 축소시키도록 할게요. 매그니피켄션 목록에서 12.5%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레이어, 2번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CC 페이지 턴 효과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포인트를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바깥쪽에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폴드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1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1점 입력 엔터 키를 쳐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포인트를 왼쪽 상단 대각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보기 비율을 빛으로 놓으시고요.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효과의 모션을 제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